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집에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도 일을 마치고 딱 왔는데 지금 살짝 보이나요? 팔라스 스텔라 토이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와서 이제 개봉을 바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어보는데 이거는 나만 혼자 보기에 좀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이제 바로 영상을 켰어요. 이번에 팔라스하고 스텔라 아르토이스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죠. 뭐 많은 분들은 뭐 그냥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취였어요. 개인 취향 완전 와 저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공홈 기다리다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드하고 바지, 그 네이비 바지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이비 바지가 진짜 저거는 어디다 코디를 해도 되고 또 스트릿 패션으로도 적당하게 좀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이비 바지를 샀고요. 타월후드도 샀습니다. 타월후드 블랙으로 샀습니다. 처음에 솔다 됐다가 두 번째 때 이제 한번 리스택 되더라고요. 남의 리스택이 딱 됐다라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딱 들어왔는데 라지가 있었어요. 엑스라지는 없었고 그래서 라지를 사보자 해가지고 샀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제품이 좀 먼저 왔어요. 플라스가 보니까 발매를 되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샵, EU샵, 그다음에 USA샵, 뭐 재팬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막 월드샵도 갔다가 발매 날이 계속 시간이 달라가지고 월드샵 갔다가 EU샵도 갔다가 USA샵도 가서 이렇게 해서 막 거의 막 직배와 유럽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미국도 갔다 오는 그런 루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제일 먼저 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바로 영상을 켰는데 바로 제품 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 바로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팔라스 스텔라 알토이스 그 후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색 톤 여기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은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명을 좀 조금 색깔이 좀 바뀌죠. 제가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어디다가 그러니까 카메라 초점을 좀 다른 데다 두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보이는 그 금색이 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예쁜 금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팔 부분 볼게요. 팔 부분에도 팔라스 아르토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 팔에도 똑같습니다. 대신 오른쪽 팔에는 아래에서 위로, 왼쪽 팔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다른 점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놀랐던 게그 팔라스 제품 사면서 택이 안 왔어요. 보니까 택을 안 주고 그냥 인보이스만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그냥 팔라스라고 적혀 있고요. 택을 볼까요? 네, 택을 보면은 팔라스 아르토이스 이 콜라보레이션 택이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안에는 기모는 아니에요. 기모는 아니고 그냥 일반 후드입니다. 안에 태그를 한번 볼게요. 안에 태그를 한번 보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팔라스하고 스텔라 아르토이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그 이외에는 뭐 없네요. 네, 우선은 전반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지금 78kg 정도입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2X 라지 이상 입고 녹타 같은 경우에는 2X 라지 후드, 그다음에 NRG 같은 경우는 X 라지를 입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텔라 제품이 이렇게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핏이? 완전 정핏은 아닌데 그렇다고 오버핏도 아니에요. 살짝 세미 오버. 어떤 분이 세미 오버라고 그 나이키 매니아에 딱 올려놓으셨는데 사이즈가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드가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엉덩이를 얼만큼 감출 수 있나 봅시다. 제 엉덩이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많이는 안 가리는데 그냥 적당히 가립니다. 한 반쯤? 엉덩이 한 반쯤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이 로고도 예쁘네요. 이렇게 백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가요? 이쁜가요? 제가 봤을 때는 팔라스 최근에 나왔던 콜라보레이션 중에 가장 괜찮은 제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문양이 좀잘 나왔어요. 옆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단순히 뭐 물건을 팔고 옷을 팔고 뭐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좀 팔라스를 보면은 좀 진짜 브랜드 대 브랜드의 그런 취향이나 색깔을 되게 좀잘 담아내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 슈프림이나 노스페이스, 뭐 슈프림이나 나이키, 그러니까 특히 슈프림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거 너무 상업적인 느낌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미국, 뭐 슈프림이 뭐 미국 스케이트보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막
로고만 가져다가 막 쓰고 뭔가 디테일이 좀 없는 듯한 그런 좀 공허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면 팔라스 콜라보레이션들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영상을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브랜드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때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서로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또 협업해서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좀 달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라스가 확실히 영국 브랜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감성들을 좀 잘 캐치해내는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자본주의 시장이고 그 돈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막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플라스 콜라보레이션은 그냥 좋았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플라스를 자주 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구매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마케팅적으로나 뭐 물론 디자인도 잘 뽑았겠지만 마케팅적으로나 약간 제품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좀 그런 감성들을 좀 잘 건드려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제품이 막 무조건 예뻐 해가지고 예쁜데 모르면 또 그렇다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으니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우리나라 브랜드들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 마케팅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지 못했을까. 너무 마케팅이나 이런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막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화이트 진로나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마케팅을 하잖아요. 공유 막 그냥 치킨 공유 나오는 거 있지만 뭔가 좀 문화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연예인 그냥 갖다 쓰는 그런 느낌, 그냥 그런 광고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때가 2020년인데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좀 이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거는 건 솔직히 IF 스튜디오나 약간 신생 브랜드들한테 지금 그런 좀 기대를 조금 걸어봅니다. 이런 식의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식의 좀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 아닐까. 만약에 뭐 팔라스의 진로랑 화이트랑 뭐 아니면은 뭐 부산에 있는 대선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개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팔라스 스텔라 제품을 가지고 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까지 나왔네요. 우리나라 브랜드의 아쉬운 마케팅이랑 아쉬움도 나왔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추가적으로 이제 오면은 제가 또 리뷰 영상을 바로 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